출근 시간대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힌 뒤 합의금을 받아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일 검찰에 넘겼습니다. A씨는 최근 두 달 동안 부천 하우로 일대 골목길에서 차량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치료비 약 62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